아버지는 오늘 숨겨져 있던 어린 딸의 비밀을 찾아내려 합니다. 저 핸드폰이 있는데 깨져 있어요. 완전 깨져가지고 폰터치가 해야 돼. 아마 그 사람이 깬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누구죠? 아이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아마 그 사람이 깬 것 같아요. 에? 일단 핸드폰을 좀 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휴대폰은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뭔가 숨기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럼 이것만 없으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결코 알고 싶지 않지만 꼭 알아야만 하는 일. 오늘 아버지는 딸아이의 비밀폰을 열었습니다. 그냥 삼겹살 먹고 근데 가만히 있었어? 왜? 아, 그걸 아시는 분이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감옥 가고 싶습니다, 진짜. 아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카메라 앞에 앉기까지 수백 번을 고민했다는 부모님. 지우는 이제 겨우 13살입니다. 지금 뭐 시사탐사도 맨날 TV로만 봤지. 사실 이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 현실감도 떨어지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원래는 핸드폰을 저희가 늦게까지 못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중단시키는 일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상해. 집에 오면 핸드폰을 미리 올려놔요. 안 그러던 애인데. 그리고 잔다고 해서 자면은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부쩍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아이. 그러던 어느 날, 2월 14일 날 연차를 내고 집에 있었는데 큰애가 방에서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뭐하나 싶어서 이제 방문을 딱 열었더니 제가 개통해준 핸드폰이 아닌 다른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죠. 이거 뭐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개통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남자친구가 휴대폰을요? 남자친구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몇 살이냐? 19살이래요. 19살?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잖아요. 아이고. 조심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통화를 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직접 전화를 건았다. 그런데 부모인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했더니 아, 제가 지방에 있어서요. 그리고 끊었어요. 에? 아, 뭐 제가 남자친구인데 뭐 어쩌... 그런 얘기도 없었고요. 그냥 제가 지방에 있어서 끊더라고요. 왠지 전화를 피하는 듯 했는데요.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면 좀 알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 목소리가 이게 19살 목소리가 아닌데 아무리 변성기 지났다고 해도 뭐지 도대체? 그때부터는 진짜 계속 찾기만 했죠. 석연치 않은 마음에 대화 내역을 살펴봤다는 아버지. 그중엔 남자친구 나이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뭐야? 02162인데? 걱정 마, 부모님한테 걸리지만 마. 02면 19살이 아니잖아요. 성인이잖아요. 학생이 아니라 성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 아니. 게다가 여보! 휴대폰에선 수상한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봐봐, 이거 좀. 그 사진을 보긴 했는데 이게 필터링이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한참 올려다 보니까 나중에 필터링 안 한 사진이 이제 그때 보이더라고요. 오호. 아빠와 딸로 보일 만큼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의 모습. 이거 누가 봐도 20대는 아닌데요. 에? 20대라니요, 저게. 그때 그 순간부터는 진짜 세상 옥상 다 무너졌죠.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남자에게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세요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 아시죠? 하니까 안 돼요. 여보세요? 누군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내용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잘못했습니다. 저 딸내미 얘기 들어보니까
19살이라고 하셨다는데 진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6입니다. 36이요? 이번엔 23살이 아니라 36살이라고 밝힌 남자. 아유. 아, 미친 거 아니에요? 뭐 나이가 점점 올라가네요. 아니, 어떻게? 너무 죄송합니다. 중생사 가면 저 감옥 갑니다, 그러면. 아, 그걸 아시는 분이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러면 저 감옥 갑니다, 그냥 바로. 아, 진짜 죄송합니다. 감옥 가고 싶습니다, 진짜. 하지만 이후 경찰을 통해 밝혀진 남자의 나이는 또 달랐습니다. 또요? 76년생이라고 하더라고. 예? 예? 그는 76년생, 49살이었습니다. 49이라니. 이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쩐지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던 대화들. 베라가 원풀원하네. 베라가 누구? 원풀원은 뭐야? 베킨 라비스 1+1. 먹고 싶음 사줘야지. 우리 자기야, 먹고 싶다는 건 다. 민초파인데 괜찮으려나? 그게 뭐야? 화가 난 아버지는 당장 만날 것을 요구했다는데요. 그런데 남자는 황당한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상하집에 있어가지고. 네. 그 진짜 그 농담 아니고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내일 모레까지 장 저기 그 장일환의 저거 저 뭐지 저게 저 그 아 장일환의 아버지 아버님이요 그러면? 예? 결혼도 하신 거는요? 허허. 예,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가 많이 안 좋았고 채팅창에 친구들도 해버려가지고 했는데 걸려가지고 그래서 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아이 사업장을 막 뒤지니까 요즘 뭐 네컷 사진 유행하잖아요. 그걸 또 발견한 거야. 그 사람하고 찍은 거야. 아이고.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는 아버지. 아유.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 사진 찍는데 얼굴 잡고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는 손만 잡았어요. 근데 이제 경찰 왔을 때는 이제 포옹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옹 강도도 이제 경찰 쪽에서 체크를 좀 하고 갔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금요일에 해바라기 센터를 갔죠. 그때 이제 영상 녹취를 했는데 나오셔서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시는데 결론만 좀 말씀을 주신 거는 성관계가 있었다. 지 마음 같은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고 싶죠. 지도 딸이 있으면 이렇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엄마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딸에게 차마 묻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네, 제작진도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숨죽여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야죠. 그 아저씨 남자친구랑 아는 사람 어떻게 만난 거야? 저 아이디 알려줘가지고. 그 남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 오픈 채팅방이라는 익명의 채팅 공간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는 지우. 그럼 만나서 어디 갔어? 정말? 그랑 그런 데 가서 뭐뭐 사줬어? 그냥 약간 만들기 하는 거랑. 그 사람이 그것만 사주고 딴 걸 안 줬어? 한정 같은 거 줬죠. 얼마 받았어? 보통 5,000원? 5,000원. 많이 받은 건 얼마야? 10,000원. 남자는 선물과 용돈으로 아이의 환심을 샀는데요. 몰래 연락하자며 휴대폰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비밀 만남용으로 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신학기 실행이기도 하면서 그 아버님이랑 다녀왔다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법정 대리인란에 삼촌이라고 적는 거예요. 아... 삼촌은 이제 개통이 안 되거든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안 된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 이름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개통해줬다는 휴대폰엔 어떤 대화들이 있을까?
주고받은 대화 내용만 수천 건에 이르는데요. 부라알 거꾸로 읽어봐. I love. 나도 I love you. 아 뭡니까 저게. 평범한 연인이라도 되는 듯 아이와 대화를 하고. 근데 연락 통화도 없네? 나만 문자 통화 없나? 다른 사람은 문자 통화도 많이 하더만 나 혼자만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아. 질투가 담긴 문자까지. 아 정말. 어떤 날엔 아이에게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모습 보고 싶어. 많이 찍어보내줘. 지금? 응 알았어. 많이 침대랑 진짜 기대함. 응. 아 진짜 참. 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자기야. 전문가는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볼까? 전형적인 아동 성적 길들이기, 섹슈얼 그루밍 가해자들, 그루머들이 하는 패턴이고 마치 자기는 되게 이노센트한 사람인 척하잖아요, 남자가. 굉장히 낭만적인 로맨티스트인 척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거미줄을 쳐요. 그래서 그 거미줄을 쳐서 아이를 옴삭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이런 경험이 많고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말해야만 어린아이를 속박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언어 패턴이 되게 특이한 게 말하다가 조금 불리해지면 휴대전화 얘기를 해요. 너 때문에 이 휴대전화에 달달이 나가는 돈이 4만 7천 원이야. 부담감을 주는 거야. 그럼 이 폰은 어떻게 해? 회수해야 하는데. 헤어진 폰도 압수인데. 지우 이 폰 좋아하는데 어쩌나 생각 좀 해보겠다. 뭐 휴대폰을 무기 삼아서 아이를 뭐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네요. 지우에게 점점 많은 것을 요구해온 남자. 눈카페. 나 눈카페도 갔다던데 거기도 갔었어? 거기 가서 뭐 했는데? 응. TV 보다가 응. 간식 먹다가 응. 그 사람이 뭐 손을 잡거나 뭐 그런 거나 하진 않았어? 했는데 뭐 했는데? 그냥 손 잡고 응. 그냥 얘기해 괜찮아. 응. 다른 건 안 했어? 응. 그 사람이? 응. 근데 가만히 있었어? 응. 왜? 그냥 아무 말이 안 나왔어? 그리고 응. 자기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응. 근데 왜 나만 안 해주냐고? 응. 아, 엄마는 그만 주저앉고 마는데요. 아이고 참. 아직 어리기만 한 딸에게 생긴 지옥 같은 사건에 부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눈카페 들어가서 누구라고 해서 누워서 TV 보는데 그 사람이 자꾸 만지려고 하니까 처음엔 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거냐 모르면서 눈을 뚝 벌어져 나한테. 아우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이가 그 쳐다보는 눈이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고. 남자와 아이가 주고받은 대화에도 이날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룸카페는 어떤 곳일까? 여기가 청소년 출입 가능. 청소년 출입도 가능한 곳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방이 엄청 뭐죠? 많아요. 내부는 어떨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작은 방이네요. 성인 두 명이 누울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였는데요. 제작진은 옷과 쿠션을 이용해 창문을 가려봤습니다. 불까지 끄자 전혀 보이지 않는 내부.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제 옆방도 가려놨어요? 그 앞방도 누군가 창문을 가려놓은 상태였는데요. 근데 담요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카운터 옆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담요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야. 아버지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가해자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 어떻게 다 이렇게 만나냐, 그러니까 오픈 채팅에서 만났다. 애도 누가 봐도 이제 초등학생 같고 자기는 성인인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뭔 소리예요? 13살 지우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빨리 자기 교복 보고 싶당. 고등 졸업 때까지 부모님한테만 걸리지 마. 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죠. 저렇게 뻔히 들킬 거를. 그 남자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발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아빠 아니십니까? 너 관련해가지고 나이도 이름도 사는 곳도 전부 가짜였던 그 남자. 익명의 공간에선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12살 어린이를 상대로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연령 제한이 따로 없는 오픈 채팅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범죄의 무대가 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제작진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10대를 키워드로 익명방을 직접 개설했는데요. 그러니까 고민, 소통 등을 주제로 한 일상적인 대화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화방을 만든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말을 걸어오는 익명의 사람들. 오, 많이 들어오네요. 야, 엄청 빠르고 많네요. 19명 왔습니다. 벌써? 저는 10명 왔습니다. 17명 왔습니다. 지금 20살 남자가 돈 내준다고 노래방 같이 가자 그랬어. 누가 달래요? 20살이? 말이 됩니까 저게? 아저씨 좋아해? 다가오는 이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야, 이게 뭐야? 욕구를 풀고 싶을 땐 어떻게 함? 술 마실래? 그러더니 모텔방 잡고 마시장. 이게 지금 94년생이 11년생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해? 그냥 있는데. 여자에 관해서 틀어야 돼.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야? 넌 남자랑 해봤어? 뭐라고? 남자랑 해봤어? 제작진도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전화가 바로 떠오네요? 여보세요? 몇 살이야? 12년생인데. 나 룸카페 갈래. 룸카페 가자고? 룸카페 가서 뭐 하는데? 뭐 할 거 같은데. 응? 남자랑 먹고 싶은데 있어. 카톡 가자. 옆에 친구 있어서 조금 그래. 그런데 혹시 양아빠 필요해요? 만난 거 사주고 고민 상담 용돈 가능. 누구예요? 불 뿜는 튜브입니다. 양아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친아빠는 아닌데 아빠 역할 해주는 사람. 40살이래. 아빠랑 나이 같다니까 좋다 그래요. 아니 분명 초등학생이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저도 가나요? 네. 갑시다. 저희 일어나는 거. 제작진은 양아빠를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40살의 남자와 약속을 해봤습니다. 채팅방에서의 만남은
현실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걸까? 10시 10분 도착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와이셔츠에 조끼 좋다. 치마가 좋은 댕이라. 아 참. 어디야, 이제 거의 다 왔지. 장소를 살피던 제작진. 그런데 벌써 약속 장소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하. 와이셔츠의 조끼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양아빠, 그가 맞습니다. 아유 참 진짜. 안녕하세요. 저 MBC 제작진인데요. 그 오픈 채팅방에서 11세 미성년자랑 양아빠 해주신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아니시라고? 응. 방금 보이스톡 받으시는 거 저희가 확인했는데. 뭘 아니에요, 맞구만. 혹시 아니세요? 아니요, 딴 사람이에요. 응? 제가 지금 한번 걸어볼 테니까 확인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맞으시지 않으세요? 양아빠 하신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보이스톡 한번 걸어볼게요. 아니요. 아니시라고요? 네. 선생님, 양아빠가 대체 어떤 거예요? 아유, 선생님. 아니라더니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남성. 선생님, 오픈 채팅방에서 미성년자 만나서 뭐 하려고 하셨어요? 선생님, 미성년자 만나서 뭐 하려고 하셨어요? 미성년자 만나서 뭐 하려고 하셨어요? 선생님! 서둘러 골목으로 빠져나가고 마는데요. 어? 가다가 또 멈추네요. 막다른 골목 아닌가? 잘못 간 거야. 아... 이번엔 그에게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선생님! 나오세요.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저 탕후루 사준다고 하면서 뭐 하려고 하셨어요? 11살인 거 알고 만나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선생님. 아이들을 향한 멈추지 않는 욕망. 오! 이 밤 어쩌면 또 다른 아이가 저 차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픈 채팅방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이 상태면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거고, 어른들이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아이들의 미숙함을 이용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애들 탓이 아니에요. 그런 걸 이용해서 덫을 놓는 어른들의 탓인 거죠.